그러면은 우리 세 사람이 발표를 끝냈으니까 이 다른 분의 발표를 들은 소감과 짤막한 질문을 일단 우리 최진아 교수님부터 하고 김재인 교수님 저이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서로 다 발표를 했지만은 제가 옆에 계신 두 분의 그 발표를 들은 소감을 대표로 하나씩만 이렇게 짧은 단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면하고도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김재인 교수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들이 다 가지고 있는 AI에 대한 공포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AI가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 하위의 도구가 아니라 AI가 하나의 어떤 격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 일원이 될것 같다라든가 또는 AI가 이 공동체의 지배자가 될것 같아라는 그런 공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쭙고 싶고요. 예, 사실 그 인공지능이 인간을 공격하고 뭐 이런 게 이제 SF에 많이 나오죠. 그런 두려움도 이제 굉장히 큰 거고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그 어떤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이제 뭔가 인간을 닮은 어떤 존재가 만들어지고 이런 이제 신화라든지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 속에서 초기부터 항상 그런 두려움 같은 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인간의 원초적인 어떤 생각 방식 이거하고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인간스러운 인간다운 그런 상상인 거죠. 근데 사실 기술은 조금 더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현존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 그러니까 어떤 인격을 지니고 자율성을 획득하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의지를 갖고 이런 형태로 발전할 거라는 이야기는 좀 많이 비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기업 이제 엔지니어들이 기술자들도 그런 주장을 조금씩 하긴 하는데 이 사람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기업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분들이요. 즉 자기 이 기업의 이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분들을 빼고 실제 많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그런 위협은 아직 현실이 아니다. 갈 길이 멀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리고 그런 쪽에 연구개발을 하는 기업도 아직은 거의 없다고 볼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최 교수님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제가 같습니다. SF 영화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 근데 비슷한 걱정들 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걱정 당분간 안 하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십시오. 저는 김재인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 AI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 저도 비약적으로 이렇게 발전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AI의 수준은 기존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의 가공으로 내놓는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창작은 아니지만 인간이 이미 창작을 느끼는 수준까지 닿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AI로 인해서 일상이 편리해지는 부분이 있지만 조용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업의 리더나 종교 지도자 같이 영향 사람들은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I로 인해서 뭐 세상이 빨리 변하거나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AI의 미래는 어떨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중요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이 AI는 굉장히 특별한 기술이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인간의 AI란 이름에 들어있듯이 지능적인 몫을 상당히 많이 대신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그 몇몇 사람들만 잘 해낼 수 있는 것들을 기계가 그 수준으로 이제 해내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인격을 지니고 뭐 자유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하는 이런 총체적인 그런 형태의 인공지능은 등장하기 어렵겠지만 현재 수준에서도 개별적인
과업들을 잘 수행해내는 인공지능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 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건은 이걸 거예요. 누가 그 인공지능을 잘 활용해서 써먹느냐. 근데 이제 써먹는 게 가령 우리 같은 개인들은 자기의 업무라든지 뭐 이런 그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이제 보조 형태로 도움을 받으려고 쓰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나쁜 생각을 가진 누군가가 가령 권위주의적인 정부라든지 사악한 기업 이런 아니면 뭐 범죄 집단도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좀 안 그래도 뭔가 힘도 세고 권한도 있는 사람들이 그걸 자기들의 이 집단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제가 아까 그래서 이제 기술에 대한 어떤 제어가 사회적인 제어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각 그 인식을 하는 즉 얼굴을 우리 알아보는 안면 인식 인공지능 되게 보편화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국에서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른바 이제 방역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사회가 이제 그 방향으로 동의를 한 거죠. 근데 뭐 어느 나라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상당히 전체주의적인 어떤 나라에서는 공안 사범들을 검거하고 시민들을 감시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사용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안면 인식 기술이라는 그 인공지능 기술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답할 수 없죠. 왜냐하면 누가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 이 기술의 어떤 활용도 그리고 가치 이런 것들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사회가 어떤 민주적으로 그 기술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만 결국 그 사회가 인공지능을 포함한 그 기술을 바람직하게 쓰는 거지 이 어떤 합의도 안 되고 그 말하자면 콩가루처럼 돼가지고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결정하고 집행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위태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결국 누가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느냐를 잘 관리하고 제어하는 게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김재인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경희대 다니고 있는 차민지라고 합니다. 일단 강연 내용 자체 너무 즐겁고 또 교수님께서 해주신 대구 이야기도 너무 재밌었는데 특히 저는 김재인 교수님께서 교육 얘기하셨던 거에 대해서 또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AI가 뭐 기술 발전하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도 있겠지만 교육 면에서는 또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교육을 방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이제 미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안에 어떤 문화 권력도 많이 존재하고 단순히 우리가 해결책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좀 더 공부하고 이것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이 미디어를 어떻게 더 받아들여야 되고 또 혹시 아니면은 다른 방향이라도 아까도 되게 제가 저는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되게 새로웠거든요. 좀 그렇게 새로운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미디어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왜냐하면 트위터를 예로 들어볼게요. 트위터에서 제일 유명한 인물이 두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일론 머스크 또 하나? 트럼프. 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트위터라는 미디어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유명한 사람이 이 미디어를 사용하는 방식이 어떠한지가 드러나죠. 결국 트위터 같은 미디어는 그런 사람들만 살아남게끔 걸러내는 장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각 미디어마다 아마 그런 특성들이 있을 거고요. 예를 들면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동영상 플랫폼 이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극적인 그리고 전 세계인을 상대로 해야 되니까 어떤 생각의 깊이보다는 겉으로 이렇게 보이는 뭐 먹방을 한다든지 위험한 장소에 간다든지 뭐 이런 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주목을 끄는 방식으로 그 미디어가 살아남겠죠. 그러니까 각 미디어마다 아마 그런 특성들이 있을 거고 그런 특성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구분하는 건 일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디어는 그런데요. 어차피 미디어라는 게
우리가 그 유한한 시간을 하루 24시간 중에서 일정 시간을 바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다면 이제 바깥의 여분 활동에 해당하는 어떤 교육적인 훈련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제 자기를 육성하는 그런 이제 행위가 되겠죠. 그랬을 때 제가 AI 빅뱅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그 후에도 더 발전시키고 있는 개념은 확장된 문해력이라는 개념입니다. 확장된 리터러시. 우리가 과거 인문학이 언어를 중심으로 세계를 읽고 쓰고 여기에 능숙했다면 오늘날 인문학이 좀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인문가치 포럼 이렇게 하는데요. 인문학이 약간 뭔가 이 세상에 대한 힘 같은 게 좀 떨어진 것 같은 공허하고 막 이런 느낌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랬느냐를 제가 진단해 보니까 언어를 놓친 거예요. 뭐냐면 지금의 언어 상황이 옛날에 한국어, 영어, 중국어 같은 자연어 언어 상황이 아닌 게 되어버렸어요. 중국어 잘 아시지만 거기 플러스 수학, 자연과학, 기술, 디지털, 예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세계를 구성하는 언어가 된 거죠. 인문학자들이 그걸 놓쳤습니다. 저는 그런 점이 약점이라고 보고요. 따라서 이제 인문학과 아니면 학문은 그런 확장된 언어를 다룰 수 있게 가르쳐야 하고 우리 개개인들은 그런 능력을 키워야 뭔가 이제 그로부터 기초 어떤 체력에 해당하는 걸 갖춘 거기 때문에 상황이 좀 바뀌더라도 대응하는 능력이 생기는데 지금처럼 수포자는 뭐 이 수학 과학 기술 이거 완전 포기하고 또 이공계는 뭔가 이 언어적인 이 능력 포기하고 그래서 막 따로따로 노는 이것들이 이제 극복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만 뭔가 새로운 위기가 닥치더라도 조금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저기 저 우리 여기까지 지금 손 드신 분까지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의 주제가 인간다움과 우리는 누구인가인데요. 교수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인간다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라는 그 단어 속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우리가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이 정리 멘트를 이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 아니 저 우리 김재인 교수님도 그러면 정리 겸해서 한 3분 정도로 이렇게 정리 겸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어렵네요. 인간다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다움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할 것이냐 어떻게 앞으로 살 것이냐 그리고 또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이냐 하는 그것하고 관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인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막연하지만 우리라고 했을 때 나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와 닮은 존재들이 우리죠. 근데 우리의 공통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태어나서 종교적인 어떤 그 진술하고도 겹치는데 아프고 그러다가 결국은 죽는 이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거 이것만큼은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의식한다는 거 이것만큼은 굉장히 독특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뭐 그런 존재들이 좀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만큼 끊임없이 내가 언젠간 죽는다라는 걸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뭐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갖고 있는 특성 어떤 걸 유한성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필멸하는 존재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근데 그 속에서 그럼 어차피 죽게 마련인데 그럼 그 주어진 시간만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겠죠. 자기만을 위하고 어떤 탐욕적으로 살아가는 방식도 분명히 한 가지 방식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도 많고요. 근데 그걸 우리가 권할 만한 어떤 삶의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추천할 수 있을까? 내 새끼한테, 내 친구한테 그럴 수 있을까? 저는 거기서 뭔가 이제 각자가 더 나은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그 삶을
좀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그 인간다움을 만든다고 보고요. 미리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각자의 몫으로 우리지만 우리 각각의 몫으로 과제로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